이 소설에서 열기라는 것은 지적적으로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죠. The kitchen was small and full of firelight. Red coals piled glowing up the chimney mouth. All the life of room seemed in the white, warm hearth and the steel founder reflecting the red fire. 여기에서 그 열기하고 집의 어떤 그 삶하고 관련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에 있는 어떤 모든 생기들이 그 하얗고 따뜻한 그 벽난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소설에서 온기는 단순하게 집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암시를 합니다. 우리가 그 남편이 월터가 죽고 나서 결국 마룻바닥에 시체로서 누워 있을 때 엘리자베스는 삶의 열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여기서는 열기, 열 이런 것과 삶, 생기 이런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터가 남편이 누워있는 그 공간은 벽난로의 따뜻한 공간과는 달리 아주 차갑고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월터가 사고를 당하고 집으로 그 시신이 돼서 들어왔을 때 여전히 온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석탄의 온기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몸은 이미 삶을 떠났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온기로 인해서 어떤 일종의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인물처럼 느껴지지만 더 이상은 지금 엘리자베스의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없음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이 단편 소설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발자국 소리인데요. 엘리자베스는 끊임없이 남편이 월터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고 심지어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누가 오는지 알기 위해서 항상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자기 생각에는 이미 술이 잔뜩 취해서 그 동료들에게 이끌려서 부축받아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 발자국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월터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나쁜 소식을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 발자국 소리의 마지막은 이미 사망한 월터를 이 집안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여러 광부들 그리고 아마 책임자와 같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입니다. 애초에 이 소설에서 그 딸내미인 애니의 발자국 소리는 굉장히 경쾌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일종의 삶을
또는 생기를 암시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사건이 고조되면서 월터의 죽음을 암시하는 일종의 신호 또는 사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자베스가 그 월터를 기다리면서 늘어나는 긴장을 이 소설에서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처럼 발자국 소리고, 또 하나는 시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에이치 로렌스는 동물이나 자연 사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인물을 또는 성격을 보통 잘 묘사합니다. 또는 그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는데, 제일 먼저 이 집에 있는 그 집을 묘사하면서 그 위로 어떤 굵은 덩굴이 마치 이 집안을 끌어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므로서 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 곧 이 집안을 완전히 덮칠 것임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렌스는 인간을 일종의 그림자와 같이 그림자에 빗대어서 묘사하는데, 강부들이 나오는 모습이나 엘자베스가 잠시 밖에 그 감자를 자르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림자라는 이미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묘사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삶 자체가 어떤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만 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로렌스는 인물들을 동물이나 자연 사물에 빗대서 묘사하는데요. 특히 이것은 삶과 죽음의 그 순환을 하고 있는 자연의 상태와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도 이런 죽고 살고 하는 생사의 순환의 일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들인 조은 같은 경우에는 소파에서 이렇게 웅크리다가 기어 나오는 개구리에다가 비유를 하고요. 또 엘자베스는 남편인 월터가 술에 잔뜩 취해서 마치 통나무처럼 뻗어서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죠. 뻗어서 통나무처럼 들어오긴 했지만 술에 취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죽은 월터를 집안에 끌고 왔던 그 아마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하죠. 그가 그 갱도에 쥐처럼 갇혀서 질색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월터를 일종의 쥐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탈출구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월터가 죽고 난 뒤에 그 월터의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로렌스는 이 눈물을 마치 젖은 풀잎사귀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어머니의 눈물을 일종의 자연스러운 것, 다시 말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남편인 월터가 죽은 뒤에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마치 그 차가운 얼음과 같다라고 느끼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차가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물을 통해서 그 묘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 나가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삶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어떤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궁극적인 주인이라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로렌스는 이처럼 동물 이미지나 사물 이미지를 통해서 중요한 장면이나 중요한 성격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 강부들은 노팅햄쇼의 그 방언을 쓰고 있는데요.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사투리를 그대로 쓰므로 해서 이 소설의 어떤 그 사실성과 그 다음에 그 역동성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광부들이 쓰는 말들을 그대로 갖다 옮김으로써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현실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사투리를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인물들 간의 어떤 그 소외를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월터를 찾아 나가면서 그 이웃집 여자인 리글리에게 여사에게 같이 갈 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It's not come home yet.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 그 H 발음이 다 사라져 있죠. 그러므로서 이제 그 강부들이 쓰는 그 지방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월터의 그 시신을 집안으로 옮겨 놓은 그 책임자가 하는 말이 he was smothered 이렇게 그 질식해 죽었어요. 이런 질식사했어요. 이런 말을 할 때도 보면 he라는 말을 e라는 말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was라고 해야 되는데 were처럼 발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정확하지 않는 그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생생한 어떤 현장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우아하고 정확한 문체를 사용하는 로렌스가 각 인물들 간에 어떤 그 계급적 차이 또는 신분적 차이 또는 살아온 배경의 차이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설에서 항상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강구고 표준어를 쓰는 사람은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뭔가 넘을 수 없는 그 단절이 있음을 암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표준어를 쓰지만 그래도 방언을 사투리를 약간 섞어서 사용하는데 아버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지역에 적응해 가고 있음을 아마 세월이 더 오래 지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응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이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이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홀로 외톨이로 떨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엘리자베스가 단순히 남편에게서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도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이 소설에는 많은 복선이 있는데요. 이 복선을 통해서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결국은 월터가 죽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일종의 그 비극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컨대 엘리자베스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만취해서 아마 통나무처럼 이 마루에 눕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마룻바닥에 통나무처럼 눕게 된 원인이 만취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만 빼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리글리가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월터를 찾으러 나갔을 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홈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죠. 특히 밤에는 위험하다고 했는데 인생에서 이렇게 모두 평평하고 똑같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어떤 함정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첫째 딸인 애니의 머리카락이 처음에는 그 블론드 즉 금색처럼 보였다가 점차적으로 그 색깔이 날씨가 밤이 되어 가니까 불빛 때문에 갈색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색은 아버지의 머리카락색이고 갈색은 엄마의 머리카락색인데 그 애니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들인 존이 아버지가 입던 옷을 수선해서 입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끊임없이 그 옷을 수선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아버지가 맡았던 책임감을 아들이 결국은 맡을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물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당장은 맡을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도 아버지처럼 그 광부가 되어서 한 가정, 특히 어머니와 누이를 아마 돌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설의 첫 부분에 보면 존이 그 엄마에게 무관심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그 남편의 무관심을 아들에게서 보는 듯하다라고 이 로렌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 아들의 운명도 어쩌면 아버지처럼 행복하지 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중요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 결혼에 관한 겁니다. 보죠. She seems to be occupied by her husband. He had probably gone past his home, slunk past his own door to drink before he came in, while his dinner spoiled and wasted in waiting. She glanced at the clock, then took potatoes to strain them in the yard. 이 엘자베스는 모든 삶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Occupy라는 말이 여기서 그런 것들을 암시하죠. 그리고 남편은 이런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몰래 그 집을 지나치고 그래서 부인이 음식을 해놓고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음식이 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시계를 보는 그런 삶을 연속할 수밖에 없음,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첫 장면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걸 보면요. No, she said, not to me. It was chrysanthemums when I married him, and chrysanthemums when you were born, and first time they ever brought him home drunk. He got the brown chrysanthemums in his buttonholes. 엘리자베스는 국화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남편이 처음으로 만취돼서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단추구멍 사이에 꽂혀 있는 그런 그 국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국화가 남편의 어떤 술 버릇을 자기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이죠. 물론 이 국화는 여전히 그들이 결혼하게 된 이유도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애니가 태어났을 때 받은 꽃도 국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상기시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남편의 술주정이 이런 다른 모든 기억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걸 보면 And her soul died in her for fear. He knew he had never seen him. He has never seen her. They had met in the dark, had fought in the dark, not knowing whom they met, nor whom they fought. 이제 남편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남편을 자기가 알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남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만난 거라 마찬가지고 어둠 속에서 알지 못한데 서로 싸우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한 사람 진정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앞에는 서로 어둠 속에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싸웠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긴 싸웠는데 싸우는 대상이 실제로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이었음을 지금에 와서야 엘리자베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 겁니다. And now she saw and turned silent in seeing, for she has been wrong. He had said he had something he was not. He had felt familiar with them, whereas he is apart all the while, living as she never lived, feeling as she never felt. 이제 엘리자베스는 죽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는 항상 결혼 생활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같이 살았지만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같이 느꼈지만 같이 느끼지 않았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산다라는 것, 같이 공감한다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 자신은 이 월터에 대해서 남편이 월터에 대해서 같이 살고 같이 느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편이 죽고 나서야 그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And he was father of her children. Her soul was torn from her body and stood apart. She looked at his naked body and was ashamed as if she had denied it. After all, it was itself. It seems awful to her. She looked at his face and she turned her own face to the wall, for his look was other than hers. His way was not her way. She has denied him what she was. She saw it now. She has refused him as himself, and this has been her life and his life. 엘리자베스와 월터를 연결하는 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입니다. 자식의 아버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죽어버린 월터를 볼 때 이제 그들을 연결했던 그런 어떤 고리가 다 떨어지고 멀리 홀로 서 있는 같이 느낍니다. 그가 벌거벗은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그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그를 거부했고 결국에는 그의 죽어버린 육체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느끼면서 경악해하죠. 그의 얼굴을 보면서 벽을 쳐다보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녀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녀의 삶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여기서는 이제 죽음 앞에서 느끼는 어떤 그 나름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겁니다. He and she were only channels through which life had flowed to issue in the children. He was a mother, but how awful she knew it now to have been wife. And he dead now, how awful he must have felt it to be a husband.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결혼 생활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자식인데,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월터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월터에게는 부인으로서, 그리고 스스로는 남편으로서 이런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런 그 각자가 맡은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엘리자베스는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진정 그들의 역할을 다 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의 역할이었는지. 물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는 허위가 아닐지라도 이 둘 사이에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속에서는 허위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환상으로 가려진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는 죽음이 가득 차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Then she lighted a candle and went into the tiny room. The air was cold and damp, but she could not make a fire. There was no fireplace. She set down the candle and looked around. The candlelight glittering on the lost glasses, on the two vases that held some pink chrysanthemums, and on the dark mahogany, there was a cold, deathly smell of chrysanthemums in the room.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열기, 열이라는 것이 삶과 관련이 있고, 차가움이라는 것이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촛불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파탄된 결혼 생활을 여전히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어떤 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촛불은 어둠을 밝히기에는 너무 어둡고, 그리고 따뜻함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그 미약한 열기이죠. 그리고 여기 그 국화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죽음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그 남편의 술 주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겁니다. Let me wipe him. And she kneeled on the other side, drying slowly as Elizabeth watched. Her big black bonnet sometimes brushing the dark head of her daughter. They walked thus in silence for a long time. They never forgot it was a death, and the touch of man's dead body gave them strange emotions, different in each of the women. A great dread possessed them both. The mother felt the lie was given to her womb. She was denied. The wife felt the utter isolation of human soul. The child within her was a weight apart.
from. 이 장면은 그 시어머니와 엘자베스가 죽은 남편과 아들을 지금 시키고 있는 장면이죠. 그 탄광 갱도에서 갇혀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몸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탄가루를 석탄가루를 하나하나 지워내면서 이제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엘자베스가 전부 다 남편을 시킬 때 이 시어머니도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Let me wipe him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마지막 아들을 보내는 그런 일에 역할을 맡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둘이 오랜 시간 동안 죽은 시신을 닦으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닦으면서 어떤 그 만졌을 때 느끼는 그 이상한 감정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월터를 보면서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자신에게 어떤 배반을 했다라는 것, 일종의 거짓처럼 느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엘리자베스는 남편에게서 절대적인 단절, 그 전에 자기가 술주정뱅이 남편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하고는 완전히 다른 낯선 일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음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Elizabeth sank down again to the floor and put her face against his neck and trembled and shuddered. But she has to draw away again. He was dead, and her living flesh had no place against his. A great dread and weariness held her. She was so unavailing. Her life was gone like this. 이제 엘리자베스는 그 가능한 한 감정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죽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쪽. 그렇지만 여기서 보듯이 다시 무릎 털썩 주저앉고 죽은 남편의 목에다가 얼굴을 부비고 그리고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가까이 갈 수 없이 다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자기의 살아있는 육체는 이 남편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보다시피 단순히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똑같이 자기의 삶도 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And all the while her heart was bursting with the grief and pity for him. What had he suffered? What stretch of horror for this helpless man? 여기서는 이제 슬픔과 남편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부서질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어떤 절망, 고통, 그 두려움을 느꼈을까 하는 것들을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 엘자베스가 죽은 남편을 보았을 때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또 낯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는
남편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얼마나 그 죽었을 때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또 자신과의 그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But from death, her ultimate master, she winced with the fear and shame. 그 결국 모든 인간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주인인 죽음으로부터 그녀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고통으로 찡그립니다. 이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녀가 그 죽은 남편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죠.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한 반성, 즉 내가 남편을 겉돌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 이 두 가지 감정이 감정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 다음은 가족에 관한 겁니다. 보죠. It was half past four. They had but to wait the father's coming to begin tea. As the mother watched her son's sullen lit struggle with the wood, he saw herself in his silence and pertinacity. He saw the father in her child indifference to all but himself. She seems to be occupied by her husband. 거의 첫 장면에 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조은이 4시 반에 그 국화 꽃을 꺾어 와서 이제 마룻바닥에 꽃잎들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인데요. 4시 반에 이 두 사람, 즉 엄마와 아들은 아버지가 와서 차를 마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들이 혼자서 홀로 이렇게 뚱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무관심을 아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아내는 여전히 남편에게 그 사로잡혀서 또는 남편의 삶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겁니다. We must lay him out, the wife said. He put on the kettle, then returned the nail at the feet and began to unfasten the knotted leather laces. 앞에서 보았던 문장이나 단락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전부 다 로렌스는 가족의 이름을 적지 않고 전부 다 역할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월터 대신에 father라고 하고 존 대신에 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는 her husband라는 말을 통해서 wife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 번째 문장은 특히 the wife라는 말을 해서 his wife나 Walter's wife라는 말을 쓰지 않고 the wife라는 말을 쓰므로써 특히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자베스 각 개인의 개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가족 속에서 소외된 그런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They never forgot it was death, and touch of man's body gave them strange emotion, different in each of human. A great dread possessed them both. The mother felt the lie was given to her womb, she was denied. The wife felt the utter isolation of human soul. The child with her was a weight apart from her. 시어머니나 엘리자베스나 둘 다 그 나름의 자식 사랑을 하고 있는데 둘이 둘 다 자식에 대해서 어떤 낯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은 월터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속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치 낯선 어떤 그 어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종의 그 남편과 내가 같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존재이죠. 그것도 심지어 자기 몸속에서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럼에도 이런 아이가 자기에게는 어떤 뭐라 그럴까 낯선 존재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음 걸 보겠습니다. Elizabeth turned without answering, though she strove to weep and behave as a mother-in-law expected. 여기서는 엘리자베스가 그 자신의 역할, 즉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남편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 가족 속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기제임을 힘임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엘리자베스가 죽은 남편을 보면서 느끼는 가장 주된 감정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소설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치 그 남편인 월터가 결국에는 이렇게 죽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Mrs. Bates came down, the room was a strange empty, with the tension of expectancy. She took up her sewing and stitched for some time without raising her head. Meantime, her anger was tinged with fear. 아이들을 잠자리로 보낸 뒤에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지만 이런 분노가 점차적으로 그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겁니다. She was afraid with bottomless fear, so she disministered to him. 여기서는 바닥 없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죽은 남편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자신은 임신을 했고 두 아이는 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공허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어떤 두려움,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끈들이 사라졌으면서 오는 그런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Elizabeth looked up. The man's mouth was falling back, slightly open on the curve of mustache. The eyes, half shut, did not show glaze in the obscurity. Life, with its smoke burning gone from him, had left him apart and utterly alien to her. And she knew what stranger he was to her. In her womb was the eyes of fear because of this separate stranger with whom she has been living as one flesh. 여기서 이제 남편이 고개를 돌리자 입술이 약간 벌어집니다. 우리가 입술이 벌어졌다는 것은 마치 무슨 말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일한 말이란 공허, 침묵, 그거밖에 없습니다. 눈도 초점을 갖지 못하고 멍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의 삶을 마치 그 삶의 불꽃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삶 전체가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그녀에게 완전히 멀어지고 낯선 어떤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낯선 존재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 것임 낯선 존재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와 유일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뱃속에 그 남편과의 관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 낯설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겁니다. And her soul died in her for fear. She knew she has never seen him. She has never seen her. They had met in the dark and had fought in the dark, not knowing whom they met, nor whom they fought. 앞에서 한번 했던 건데요.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이, 너무나 익숙했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로 변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존재가 갑작스럽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 낯선 존재로 바뀌었을 때 느끼는 어떤 당혹함과 또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존재가 예상 밖으로 다른 것으로 변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술은 이 소설의 일종의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죠. You needn't brought me bread and butter, said her father.
But cup of tea, she sipped appreciatively. It's very nice. She sipped for a moment or two, and then, I hear Ashwater's got another bout on, he said. When has he? Said Uma bitterly. I hear tell of him in the Lord lessons, bragging as he was going to spend that before he went. Half sovereign there was. 첫 장면에 가까운 곳인데요.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이제 그 빵하고 그 차를 마시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아버지가 월터가 그 한 잔 더 하러 간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sovereign 즉 1파운드를 거기에서 쓸 거라고 자랑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미 우리는 월터가 경제적으로 부인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술 마시는데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단순하게 그 가족과의 어떤 불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갖고 오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He had probably gone past his home, slunk past his own door and drink before he came in, while his dinner spoiled and waste in waiting. 여기서는 그 식사와 술, 이 두 개가 대조가 되면서 남편은 따뜻한 가정에서 먹는 저녁보다는 술집에서 마시는 술을 더 선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 집을 지나서 그쪽으로 갔을 거라고 엘리자베스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걸 보겠습니다. He watched that, said mother bitterly. He has take care as you did not see him, but you may depend on it. She said it in the Prince of Wales. She wouldn't be this late. 그 애니 딸인 애니하고 이제 하는 대화인데요. 아마도 그 남편은 너가 아버지를 아빠를 보지 못하도록 아마 조심해서 이 집을 지나갔을 거다. 지금쯤 Prince of Wales라는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늦을 리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알다시피 그 갱도에 갇혀서 죽은 것이죠. 아마도 시간상으로 볼 때 그 이 소설이 시작 될 때쯤 해서 그 남편이 갇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걸 보죠. And this is what I came here for. To this dirty hole, rest and all, for him to slink past his very door. Twice last week, He's begun now. 여기서는 이제 자기의 엘리자베스가 자기의 삶의 비참함과 남편의 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 쥐들이 돌아다니 이런 곳에 남편을 위해서 왔는데 남편만 믿고 왔는데 남편은 이 집을 자기 집에 저녁으로 못 들어오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이나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쯤 술을 마시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Elizabeth thought
were busy elsewhere. If he was killed, would he be able to manage on little pension and what he could earn? She climbed up rapidly. If he was hurt, they wouldn't take him to the hospital. How tiresome he would be to nurse. But perhaps she would be able to get him away from the drink and his hateful ways. She would, while he was ill. The tears offered to come to her eyes at the pictures.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만약에 죽으면 내가 남편이 남겨놓은 그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뭘 먹고 살지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죽지 않고 다쳤으면 병원에 내가 치료를 그 간호를 해야 되는데 그거 참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술 버릇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남편의 술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 버릇을 고치면 결혼 생활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그 술 버릇을 고친다고 이 삶이 변할 것인가,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인가는 대단히 회의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술은 남편인 경우에는 자기의 결혼 생활의 비참함을 잊는 어떤 그 수단이 되고 부인에게는 여전히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는 어떤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